네, 이번 에피소드는 102번입니다. 102번의 팬 플랫포머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영상 있고, 아쉽게도 이 영상의 코드는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코드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How to make a pen platformer in Scratch 1편, 2편. 코딩 스틱맨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나본 적이 있는 그 친구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듣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이렇게 팬 플랫포머에서 업데이티드 버전으로 제가 별도로 저장을 했습니다. 코드 내용이에요. 전체 코드가 상당히 긴 편인데 꽤 길이가 있죠. 꽤 길이가 있고, 저 스프라이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커스텀, 텅빈 커스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커스텀에다가,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이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플레이 했으면은 요게 통 떨어지죠. 보시면은 플레이어 Y의 이 값들, 그러니까 Y 좌표입니다. Y 좌표 보이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왼쪽 마우스, 아니죠.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업 통해서 이렇게 위로 끙끙 점프도 할 수가 있죠. 점프된 상황에서도 옮겨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은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게 조금 뭔가 부자연스럽네. 그리고 점프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갔을 때도 떨어지고. 점프했을 때 다시 점프해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얘를 움직였어도 우리가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죠. 있고 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사이 그러니까 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그림이 여기 보니까 이 밑에 받침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110 정도 가면 될것 같은데, 뭐 나중에 수정하죠. 이거.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또 스크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스크롤 움직이게 되면은 전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X 방향, Y 방향으로 전체 화면을 스크롤하는 기능이에요. 기능 혹은 여기 있는 얘만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따로 움직일 수도 있죠. Y로 움직이거나 혹은 X로 움직이거나. Y로 움직이는 경우 올려놓더라도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자, 점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버튼으로 점프 버튼을 누르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내요. 지금 뭔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네. 자,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거 스프라이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가 드로잉 이게 그림이에요.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 영상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떨어지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떨어지는 거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기 딱이 부분 여기 닿았을 때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 컬러를 쓰거나 터치 스프라이트 특정 스프라이트를 터치했을 때 멈추라 라고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런데 터치 컬러나 뭐 터치 센싱 있잖아요. 요 센싱에 있는 터치나 터치에서 무슨 특정한 스프라이트를 쓰거나 컬러를 선택하거나 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오로지 수학적으로 이걸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1편과 2편을 천천히 시청하시고 그리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잘안 되시면은 여기 펜 플랫폼이라고 해서 제가 업데이티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으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같이 참조하시면 충분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맨 위에 있는 처음부터 보죠. 처음부터 진행돼 나가는 거. 왼 클릭입니다. 클릭했을 때 플레이어 쭉 이렇게 지정했고 set in air 요거는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그다음에 pen color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erase all 한 다음에 platform이라고 하는
우리 블럭을 먼저 호출을 했죠. 플랫폼에 마이너스 5와 12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가 동작을 하죠. 밑에 있는 게 이 플랫폼입니다. 뭐 보시면은 일단 그래비티가 있고 점프 하이트가 있고 뭐 등등등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 호출을 하는 것보다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순서로 봤을 때는 이게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위로. 그러니까 순서로 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렌더를 먼저 하고 진행이 되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여전히 동작하는 건 동일합니다만은 순서, 논리의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해서 먼저 렌더부터 볼까요? 그럼 플랫폼은 좀 이따 보고 렌더 해서 이렇게 draw line from 쭉쭉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뭐 하나 걸어뒀어요. 요것도 사실 좀 재밌는 것이긴 한데 요걸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예, not이라고 놓고 얘는 항상 true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duplicate해서 얘 클릭하면은 얘는 항상 true 값이 나와요. true죠. 그러니까 if 얘는 항상 true가 되겠죠. true 되어서 그런 다음에 요거 쭉쭉쭉쭉 진행하는데 요게 딱히 필요한 변수인가 파라미터인가 그것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true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draw line 렌더 부분 있죠. 렌더가 하는 역할은 밑에 여기 밑에 까만색 라인 있죠. 요 라인을 그리는 게 렌더 역할입니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00 x 마이너스 100 y 마이너스 100 여기는 x 플러스 100 y 마이너스 100 그 좌표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뭔가 이렇게 클리전 데이터에 x1 y1 x2 y2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 x1 마이너스 100이 y1 플러스 100이 x2 마이너스 100이 y2로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넣어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를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수학적 방법으로 터칭 칼 없이 수학적 방법 그러려면은 숫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숫자를 가져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펜을 이렇게 해서 그림 이렇게 했죠. 근데 스크롤 X와 스크롤 Y를 넣었어요. 요 값을 넣어둔 이유가 스크롤 X, 스크롤 Y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화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크롤 할 수가 있게 되죠. 볼까요? 이따가 전체적으로 X 스크롤, Y 스크롤, 화면 스크롤 기능입니다. 요 기능을 넣기 위해서 지금 현재 스크롤 X, 스크롤 Y 얘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render player at 이것도 코드를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있는 코드보다 훨씬 간단하게 단순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각형, 그죠? 사각형 그리고 그게 요 render player at x, y, width, size, size 이러한 사이즈로 플레이어를 x, y 좌표에다 그려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이제 두 개 render와 render player at 이 두 개를 먼저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서 실제 얘가 동작하는 형식을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래비티는 마이너스 5로 줬습니다. 그리고 점 파이트는 12로 줬어요. 이게 너무 뭐 많다 싶으면은 6 주고 그래비티는 뭐 한 3 정도 주고 해서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볼까요? 그래서 플레이어 하면은 떨어지고 점프 하이트 요 정도 되고 그죠? 다시 점프 내려오고 지나가면 떨어지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죠? 이게 이제 플랫폼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패턴이에요. 자, 해서 먼저 플랫폼 보시면은 y velocity를 gravity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gravity가 마이너스 3이니까 y velocity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줬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3의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up arrow 키를 눌렀을 때는 jump height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in air는 진짜 특히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걸 일단 다 빼놓겠습니다. 나중에 in air는 다시 추가를 하든가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빼놓을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change player y by y velocity. y velocity 값에 따라서 player y의 값을 바꿔주고, 그죠? 그 player y 값에 바뀐 데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렌더 있잖아요. 렌더 해서 어디 있나요? 밑에 있군요. 여기 끊임없이 요 값. 렌더 플레이어 at x 포지션
X 포지션, Y 포지션. 그죠? 이가 렌더를 끊임없이 호출해서 그림을 끊임없이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게 되는 거죠. 그죠? 포에블 문장이 처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렌더가 포에블 문장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렌더 호출을 하게 되고 렌더 플레이어 에서 플레이 X와 플레이어 Y 값을 끊임없이 새로 제공하게 되죠. 끊임없이 새로 제공하니까 끊임없이 새로 그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플레이어 X와 플레이어 Y 값은 밑에 있는 여기서 바꿔주는 거죠. 플랫폼에서 이렇게 change x velocity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y velocity 바꿔주고 그 다음에 collision y 로출하고 collision x 로출해요. 요거 좀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x velocity 해서 상당히 재밌는 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right arrow가 눌러졌느냐 left arrow가 눌러졌느냐 그죠? 상당히 if 문장을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칠했는데 이거 우리 전에 본 적 있죠? 그죠? 본 적 기억나시죠? 지금 false입니다.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얘는 true가 되죠. 그죠? 만약에 left arrow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left arrow가 true가 되겠죠. 그죠? left arrow를 눌렀을 때는 값은 어떻게 되죠? minus 1 곱하기 1.5가 될 것이고 right arrow를 눌렀을 때는 1 곱하기 1.5가 되죠. 그러니까 if 문장 두 개를 간단하게 수학식 하나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전에 우리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x velocity를 또 마찰을 주고 있어요. 마찰력 0.8 줬으니까 우리가 눌렀다가도 X 그 왼쪽 눌렀다가도 버튼 손을 떼면은 이렇게 멈추죠. 마찰에 의해서. 그죠? 이게 프리션 0.8 준 거고 이것도 우리 이전에 본 거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체인지 X 플레이 X 바꿔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은 다 이해가 되시죠? 남아있는 거는 collision Y와 collision X인데 이게 재밌는 파트입니다. 아주 재밌는 파트가 여기 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요거 좀 그림을 좀 닫아놓고 이 부분을 볼까요? 아주 재밌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상당히 재밌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적 공식,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각형이 요 라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터칭 컬러나 터칭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수학 방금 본 수학 공식에 의해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있다는 거, 얘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클라이딩을 true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딩 true 잡는 걸 떠나서 먼저 공식을 보죠. 플레이어 x-12가 collision 데이터의 1번 아니죠. 3번이 되겠네. item count 1이니까. 그죠? 3번보다 작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요거 먼저 그래서 요것들은 다 이제 지워 놓겠습니다. 베리어블 부분은 다 지워 놓고 collision data라고 하는 거 얘를 두는 거죠. 이제 collision data 여기 뭐가 들어가냐 하니까 우리가 랜딩 할 때 그죠? draw line 라인을 끌 때 x1, y1, x2, y2를 여기다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collision data 안 들어갔네. 왜 안 들어갔죠? collision data empty입니다. add 얘는 항상 true이고 자,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true 있고 x1, x2, x3 empty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안 들어갔네요. 역시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지 않게 되면 얘가 이렇게 멈출 수가 없는데 왜 표시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다시 collision data 한번 지웠다가 다시 꺼내볼게. 하여튼 여기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값을 참조해서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끄다가 다시 컴퓨터를 저장했다가 끄다가 다시 그러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파일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연속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